이성훈요. 이게 잘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를 먼저 이걸 봐주시겠어요? 이게 사안의 배경인데 이거 굉장히 이거 이해하시면은 예성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조선 왕조의 그 해당상 그 연대표입니다. 인조는 인조란 왕은 인열왕후 한씨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인열왕후 한씨한테 아들 얻고 인열왕후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 장렬왕후 조씨를 또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해요. 요게 문제인물 자의대비입니다. 이분이 요 장렬왕후 조씨가 바로 이제 문제인물이에요. 근데 인조가 인열왕후 한씨 사이에서 네 명의 아들을 얻어요. 네 명의 아들을. 그 첫째가 소현세자입니다. 세자죠. 둘째가 복림대군이에요. 넷째가 임평대군입니다. 근데 저 좀 보셔야 돼요.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와의 전쟁이 지는 바람에 인질을 끌려가요. 그걸 알고 계시죠? 죽을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끌려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보니까 이 청나라가 여진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진족이 아니야. 군사, 정치, 문화에서 이미 우리 압도하고 있어. 배울 게 많다. 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그 이 두 분이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래가지고 북경에 가서 이제 말하자면 그 이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북경에 이제 가서 그 개선식이 참가하는데 자금성에서 큰 즉위식을 해요. 푸린이 즉위식을 하는데 그때 보니까 어제까지 명나라의 대신이었던 사람들이 다 청나라 복수 받고 있고 청나라 황제 만세를 부르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사람들 뭐 지금까지 뭐 충성이 어떻고 대의가 어떻고 성리학이 어떻고 하던 사람들이 뭐 하는 짓거리야 이거? 야 이상하다. 청나라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심양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머무르는 그 조선관이라는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전에는 식량을 대줬어요. 어느 날 공문이 와요. 더 이상은 우리가 식량을 못 대주겠어.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때 소현세자의 부인이 났습니다. 강씨, 강빈이 나서가지고 머리에 좋은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청나라 정부로부터 땅을 받아요. 땅을 받았는데 그 거기 추우니까 벼농사가 안 되잖아요. 이거를 포로로 끌려온 조선인 농부들을 이용해가지고 거기다 벼농사를 지어서 어마어마한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이 소출 거둔 돈 가지고 다시 또 포로를 더 해방시켜가지고 점점 농토를 늘려가요. 그래가지고 그 조선관의 경비가 다 충당되는 물론 예권이 와 오히려 기준품들을 사가지고 정부를 보내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이저 청나라는 왕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군사령관 임명하고 실권을 줬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이 소현세자가 마치 청나라에 와 있는 조선의 대신 대사관처럼 모든 업무 연락을 이 소현세자한테 하고 그것도 그대로 이제 조선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인조는 겁이 나는 거야. 자기는 전쟁에 진 왕인데 이러다 혹시 이 청나라에서 나를 패하고 내 아들 소현세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청나라가 여진족이 명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조선의 포로가 필요 없으니까 돌보내줍니다. 그래서 소현세자가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소현세자가 아주 못마땅히 죽겠는 거야. 우선 대체적인 기록을 보면 소현세자가 천주교 교도는 아니지만 천주교에 깊이 빠졌었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명나라의 그 왕국 신여 중에서 기독교인 대상 한 20명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서적과 물 가지고 돌아옵니다. 거다가 이 조선 정부에서는 이 강빈이 못마땅해 죽겠니까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데 지금 외국에 가서 말이지 농사 지어가지고 장사하고 말이 무역하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그래가지고 보세요. 소현세자가 돌아온 지 불과 며칠 만에 갑자기 죽습니다. 사약을 먹여 죽였다는 증거는 없어요. 근데 그 이상하게 돌아가요. 소현세자가 죽으면 누가 다음에 그 왕세자가 되어야 될까? 소현세자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겠죠.
아들이 네 명 있었어요. 세 명은 죽여요. 할아버지가. 한 명은 제주도로 귀양보내. 거기서 죽여요. 웃긴 일이 벌어지죠. 들어오자마자 서인세자 갑자기 죽고, 강빈도 죽고, 강빈은 아예 그 인조의 음식에 독약을 탔다는 혐의를 받아가지고 조귀용이라는 여자한테 차용당해요. 손자 네 명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야. 의도적인 거죠, 이게. 그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느냐? 복림대군이 왕이 돼. 이게 효종입니다. 이후로부터 조선 왕실에는 이 소현세자의 저주라는 게 이제 흘러내려와요. 삼종의 혈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보세요. 복림대군과 인상호 장씨사의 현종, 딱 한 명 태어나요. 현종과 명성호 김씨사의 딱 한 명. 숙종이 태어나요. 한 명이야. 숙종이, 뭐지, 장희빈과 사이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경종이에요. 그 다음에 숙빈 최소에 낳은 아들이 연인구 영조예요. 그쵸? 근데 뭐지, 겨우 둘 얻었는데 경종이 왕이 얻었다가 죽고 난 다음에 연인구 영조가 왕이 되죠? 영조는 또 아들 하나 얻으면 죽고 또 얻으면 죽고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사도세자인데 하나 태어나요. 하나 살아남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또 한 명 살아남아. 이게 정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그 혈손이 끊어질 듯 말 듯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요. 이게 소현세자의 저주예요. 그건 다시 별 중요 아니고 앞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인조가 죽고 난 다음에 인열왕 하시도 죽고 난 다음에 장열왕후 조씨가 대비로 올라가서 자위대부가 돼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림대군 효종이 죽어요. 소현세는 벌써 죽었고, 그러면 저 위에 그 어머니 뻘대는, 계모죠. 어머니 뻘대는 장열왕후 조씨가 아들 복림대군을 위해서 3년상을 입어야 되느냐, 1년상을 입어야 되느냐. 이게 예성이에요. 별 시답지 않은 걸 사운드로 생각하시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 다시 앞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게 왜 중요한 문제인지 되는 거예요. 1659년에 효종이 죽었어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 3년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어머니 대리, 계비 되는 자의 대비가 3년복을 입어야 될까요? 1년복을 입어야 될까요? 뭐가 문제냐면 장남이 아닌 아들이 중자가 죽으면은 그 어머니는 1년복을 입어요. 장남이 죽으면은 3년복을 입어요. 저 좀 보셔야 돼요. 지금 효종은 몇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왕이 됐잖아요. 그 전에 자기 형은 죽었잖아. 자, 이 효종이 큰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어쨌건 작은 아들이죠. 흔적이 있었어요. 큰 아들의 흔적이 있었으니까. 아까 얘기했죠. 왕과 일반 사대부 사이에 적용된 인지를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송시열은 효종은 어떤 아들이야? 서자야. 중자, 서자야. 그러므로 어머니는 일년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수선생은 아니다. 이 사람은 혈통에서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큰아들이다. 더 왕 아니냐. 그건 3년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효종의 정통성 문제예요. 지금 송시현은 누굴 정통으로 보고 있는 거야? 죽은 소현세자 정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헌복은 아니다. 이래거나 저랬거나 그분은 돌아가셨고 둘째 아들이 왕위에 올랐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분이 큰아들이다. 그건 3년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그 어머니 계모인 자위대부가 몇 년 복을 입냐는 문제가 아니라 정통을 누구로 보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 지금 그 우암 송시현은 서자, 중자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그 당시 현종은 어렸어요. 막 왕이 올랐으니까. 어렸으니까는 왕치를 정계의 어른인 송시열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뭘로 결정되느냐? 1년복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미수선생은 예성이 졌어요, 이겼어요? 진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성 이해가 되셨어요? 일체에서 이런 겁니다. 자위대비가 인조의 맏아들 소윤세자의 상의 3년상을 이미 입었으므로 송시열은 주자 가래에 따라, 밑줄 그으세요. 뭐에 따라서? 주자 가래.
주자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사람은 주자가래를 성경식을 믿는 사람이니까 주자가래에 따라 부모가 아들의 상에 장자이면 3년상이고 둘째 이하이면 기년상이므로 효종이 비록 왕위를 계승하였다 하여도 장자가 아니므로 기년상 1년복을 입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설명 드리니까 제 설명 안 듣고 이어서 이해가 안 됐을 텐데 무슨 이해가 되실 거예요. 허목은 아니야. 효종이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장자로 대화하여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따라서 이건 정통성의 문제예요. 이 정통성의 문제입니다. 김장생, 김집, 원두표,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등 서인 산당 세력은 소현세자와 민회빈 강씨가 억울하게 인조의 손에 죽었다고 확신한 이들이 명예를 회복시킨 것을 당론으로 삼았어요. 이래서 효제의 왕권 정통을 부정해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서인들은 송신일 동안 누굴 정통으로 본다고? 소현세자 정통으로 보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었다. 그럼 결국 이 소현세자를 죽인 인조가 뭐가 되는 거야? 나쁜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나쁜 아버지가 되는 거야. 뭐 지금 이게? 이분이 송시열입니다. 아주 고집 세게 생겼죠. 이 사람은 자기가 주자의 정통을 계승했다고 해가지고 스스로를 송자라고 부를 정도로 주자를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자 가래에 따라서 주자의 해석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1차 예송은 처음엔 이제 다 1년복 결정된 것을 허목 등이 3년선을 입어야 된다고 다시 상소 올리면서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남인계통의 허목, 윤희우 등이 적장자로 대우해서 3년복을 입어야 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고 항의하는 상소 올리면서 시작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치열한 해석이 벌어집니다. 근데 결국 뭐, 이론은 이 적용은 근거가 달라요. 지금 허목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경국대전을 응용하고 있고 경국대전에 왕은 몇째 아들인지 정통을 인정하기 때문에 장자가 되는 건데 지금 송시열은 뭘 근거하는 거예요? 주자간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근거하는 문헌이 다르니까 허목은 미수는 어떤 것을? 경국대전을. 송시열은 무엇을? 주자간을. 주장이 편성성을 갖는 거죠, 주장이 이제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야.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복잡한 그 논쟁 끝에 예송에서 져요. 져서, 이 보시면은, 장령 허목이 상소하였다. 적자라는 호칭은 오직 대부사에게만 해당되지, 천자와 제후에게는 통하지 않고, 또 태자라고 말하여도 위아래는 통하지 않는다. 장자를 적통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적처가 나는 자식은 모두가 적자로서 만약 첫째 아들이 죽으면 적처가 나는 둘째 아들이 적장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전 다시 한번 쳐다봐 주세요. 이런 게 있어요. 조선시대에 어떤 분이 적처를 얻었어. 내가 정식으로 육례를 갖춰가지고 양인 중에서 결혼을 해서 부인을 얻었는데 이분이 아들이 없이 죽었어. 그래서 내가 첩을 하나 얻었어. 첩이 낳은 아들이 두 명인데 큰 아들은 굉장히 현명하고 둘째 아들은 착해. 자,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야 될까요? 내 말 이해가 되셨죠? 지금 내가 적자가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첩을 들여가지고 서자를 낳았는데 둘이야. 하나는 굉장히 현명하고 하나는 착해 애가. 여러분 저걸 계승해 주겠어요? 아니, 뭐 생각해. 둘 중에 하나인데. 예? 네?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 현명한 사람. 다른 이유 없으세요? 근데. 아무도 안 돼요. 아무도 안 돼요. 적자는 아니면 계승할 수 없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형제에게 가서 그 아들 하나를 양자로 데려와야 돼요. 이게. 요게 정확한 가례예요. 이걸 적용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허목이 주장하는 건 뭐냐? 적처가 낳은 아들이 1, 2, 3, 4가 있는데, 자, 첫째 아들이 죽었어. 그럼 둘째 아들이 뭐가 되는 거야? 형을 계승해서 적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인조가 죽고 효종이 죽었으면은, 효종은 둘째 아들이지만, 큰 아들 소현세자 이미 죽었으므로 적장자가 죽었으니까 적차자가 적장자를 계승이 된다는 것이 이 허목의 주장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응. 어디에 근거해서?
경국대전의 근거에서. 졌단 말이지.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은 기년상 자의 대비는 1년 복을 입는 거 결정이 됐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인은 전부 다 폐추당해버려요. 이 3년상을 주장했던 남인들, 윤휴, 또 뭐 윤선도, 그 다음에 그, 저, 지금 미수선생 다 쫓겨요. 그래서 윤선도는 유배가고, 윤선도 이제 유배가요. 어디로 유배가? 윤선도는 제주도로 유배가요. 근데 나중에 보기도라에 가서 이제 자기 원인을 만들잖아요. 허목은 삼척 부산은 좌천당이에요. 저 강원도 삼척으로. 삼척 가서 거기 가보니까 어떻다고? 거기 자꾸 홍수가 많아. 그래서 그 홍수를 막기 위해서 가다가 비석을 세운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정계에서 다 퇴출당합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2차 예성이 벌어집니다. 2차 예성.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걸 다시 한번 보자고요. 요건데, 자, 지금 이제 효종이 죽고 현종이 즉위했어요. 근데 뭐 되냐면, 그 복림대군 효종의 부인이 인선왕후 장씨야. 인선왕후 장씨가 죽었는데, 그 계모인 장렬왕후 조씨 자의대비는 살아있어, 아직까지. 뭐가 죽은 거야, 지금? 며느리가 죽은 거예요. 왕비 며느리가 죽은 거야. 이 왕비 며느리의 그 상에 시어머니인 장렬왕후 조씨가 1년 복을 입어야 되느냐, 9개월 복을 입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상황은 지금. 그러면은, 요게 이제 뭐가 쟁점이 되냐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1년 복으로 규정이 됐었어요.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시어머니는. 근데, 아니다. 9개월을 해야 된다. 대공을 해야 된다고 이제 갑자기 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조 아래기를 신들이 어제 복제의 설목 가운데서 대왕 대비께서 입을 복제의 기념복으로 일년복을 입도록 해안의 제갈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가래 복도 및 시왕 제도에 보면 주자 가래에 보면 며느리의 복은 기념복과 대공복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살아계신데 며느리가 죽었으면은 시어머니가 1년 상을 입거나 9개월 상을 입는데, 이 9개월 상을 대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있는데, 기회는 구상 때에도 대왕 대비께서 기념복을 입으셨습니다. 이로 본다면, 이번 복제는 대공복이라는 것이 의심할 것이 없는데, 다 다급한 사이에 자세히 살피지 못하여 이처럼 경솔이 하다 어긋나게 한 잘못이 있었으므로 황공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원래 절목 가운데다 대공복으로 고친 묘지를 붙여 올렸던 뜻으로 감히 아닙니다 하니 알았다고 하였어요. 자, 그러면 시어머니가 1년복을 입고 9개월 복을 어떻게 다른 걸 봅시다. 사실은 논합니다. 기해년의 복제를 처음 정할 때 송시열이 의논안을 수렴하면서 국가의 복제는 기년이라고 핑계되었었는데 지난번에 효종 죽었을 때 효종이 어떤 아들이므로? 둘째 아들임으로, 중자임으로, 1년복을 입은다고 주장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지네들이. 그래 놓고서는, 그래서 이 뜻은 사실, 서자를 세워 후사를 삼았을 경우에 대한 설을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즉, 효종을 서자로 인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르러 예조가 애초에 국가의 복지는 기제라고 작정해 올리자, 당시 선비의 이름으로 행사하며 송시열의 편당 지은 자들이 송시열의 의논에 크게 차이는 것을 미워해, 옥당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위협하니 이조편서 조형 등이 당시 연호의 질을 어떻게 들어요. 이것을 대공복으로 고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며느리가 몇째 며느리야? 둘째 며느리예요. 차자의 며느리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뭘 입어야 된다고? 9개월 복을 입어야 된다고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또 부인이 죽었는데 똑같은 그런 논리가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목이 반발 상소리입니다. 지난 효종대왕의 국상에서는 장차 차자를 가리지 않고 일년복으로 한다는 국제에 따라서 지금은 국제를 벗어났지 어째서 그 절호가 다릅니까? 마땅히 일년복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올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요. 이때는 현종도 좀 대가 약한 왕이라 역시 또 그냥 송시열의 뜻에 따라서 그냥 대공복으로 해라 라고 결정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이 현종이 죽어요.
죽고 나서 문제의 숙종이 왕이 오릅니다. 숙종이 왕으로 생각해보니까 웃기니까 이것들이 지금 자기 할아버지 뭘로 취급하는 거야? 할아버지를 지금? 서자로 취급하는 거야 이것들이 지금. 감히. 아니 왕의 신하가 돼가지고 왕의 욕을 받은 녀석들이 어떻게 자기의 임금을 서자로 취급할 수 있어. 말이 되냐고 도대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숙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인을 세워서 정권을 잡겠다 확 뒤집어버려. 서인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환국이라 그래 환국. 자꾸 환국을 통해서 신하들을 걸러내고 가려내고서 자기 뜻대로 왕권을 강화해간 사람이 숙종이었어요. 숙종이 갑자기 장희빈을 왕비로 올리는 거야. 인영호가 젊은데도 왜 그랬죠? 아들을 낳거든. 그리고서는 몽땅 정권을 누구한테 주냐면 남인한테 줬다가 갑자기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키면서 남인을 다 쫓아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남인군을 쫓아내고 서인 쫓아내면서 그 사이에서 왕권을 강화한 굉장히 정치가 뛰어난 왕이었었어요. 왕이 되고 보니까 어랍시오. 지금 우리 할아버지를 뭘 취급하는 거야? 이미 소현세는 돌아가셨고 자기 할아버지가 직계 할아버지가 왕으로 재임했는데 왕인 효종을 서자로 취급하고 서자라고 그러고 또 그 할머니 인산왕후도 또 서할머니 취급하는 거야. 이런 놈들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당장 대공을 기년으로 바꾸라고 이제 지시합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물어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2차 예성에서 누가 이기자면은 남인들의 미소진 이기게 됩니다. 상이 이르기를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날 빈청에서는 그때 유신들이 올린 소가 상복제도를 정하는 근본으로 알았다는 말이냐 대뜸 중자라고 쓰면서 조금 더 어려운 뜻이 없었으니 이는 어떤 의도인가 너희들 좀 정신 나간 놈들 아니냐 그런 말이지 어떻게 너 우리 할아버지를 뭐라고 했어? 중자라고 그랬다 서자라고 썼다 응? 그럼 우리 할아버지 정통성 무시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노발대발이죠 그러니 왕이 노발대발이도 어떡할 거야, 이제. 꼼짝 못하고 걸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 2차 예성에서는, 실록에 복잡한 기록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선왕도는 정체가 아니다라고 말하였으니, 임금에게 박하했다고 했다 하는데, 어디에다 후하려고 한 것인가. 너들이 임금을 지금 서자로 취급해놓고, 응? 그 의도가 뭐냐 말이야, 너희들 지금 이거. 그렇게 하는 말이 애당초 국가 전례에 정해진 기념복의 제도를 따라 정하여 행하라. 기념복을 해라 이 말이지.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2차 예성은 송시열이 지고 우리 미수선생이 이기게 됩니다. 결과는 뭡니까? 서인을 몰락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의정 김수흥, 좌의정 정지와 우의정 이완, 노론 쪽 대신 다 물러나고 그다음에 그 김수흥은 파직하고 예조 판서 참판은 다 하옥하고 그 다음에 남인 허적에게 영의정을 제수하면서 정권이 남인 정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노론이 집권하는 기간 유일하게 남인이 집권하는 건 이제 그런 기간입니다. 남인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영의정은 허적 좌의정은 권대운 우의정 허목 야 그래서 이 허목이 우의정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대단히 훌륭한 분이긴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투쟁의 결과 이제 정승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이접판서가 윤휴, 호접판서 오정미, 예접판서 민희, 병접판서 김석주. 김석주는 사실은요, 처음에는 본래 이분이 소론이었는데 나중에 노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때에는 그 송시를 반대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형조판서 목내선 유벽형 그래가지고 완전히 남인 정권이 이제 수립이 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후로는 우리 미수 선생의 그 벼슬이 굉장히 높은 벼슬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현종 15년서부터 수종 4년까지 계속해서 영달하게 되는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수 선생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약간 연천으로 물러와 있었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오기를 집이 없어가지고 참 누추한 곳에 거주하고 계신다는 소식이 수종에 들어가요. 수종이 어떻게 국가 대신이 그렇게 있으시느냐 해서 이 미수 선생님에게 집을 지어줍니다. 집을. 조선시대에 왕이 신하들에게 집을 하사한 것은 세 개밖에 없어요. 이건 이게 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집을 임금님이 은혜 속에서 내가 산다. 임금님이 은혜
소위 산 데가 은거당이라고 집 이름을 짓고 이제 머무시게 되는데, 이 은거당은 불타버리고 지금 현재 터만 남아있고 존재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예성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자 정통론을 주장하는 노론에 대해서 새로운 탈주자학적, 탈유교학적 새로운 사고체제가 이제 조선의 사상계를 주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남인정권이 수립이 됐는데 남인정권의 주동자였던 허적과 그의 사촌이었던 허목이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왜 대립했느냐? 사실은요, 이 허적이 송시열과 인척관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허적은 송시열을 다 쫓겨났으니 죽이지 말고 좀 봐주자. 그런 온건을 주장해요, 허적이. 그러니까 이 허목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도대체가. 만약에 근원이 송시열이 돼, 죽여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송시열을 용서해 줄 것인가 죽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허적과 허목이 대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서 송시열을 죽여야 한다는 사람들을 청남 좀 봐주자, 탕남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남인이 분열하게 됩니다. 이게 허적입니다. 이 분열은 대단히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까지 같은 동지로서 예송에 임했었고 송시열과 대립했던 남인 사이에서 중요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청남파의 허목, 윤유, 윤선도, 그다음에 탕남파에서는 허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례선이 합세해가지고 남인이 갈라지면서 자체 투쟁을 시작하고 이것이 결국 이제 남인의 이제 몰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1679년 영의정 허적이 권력을 남용했다라는 것을 탄핵한 다음에 연천으로 돌아와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영의정 허적이 집안에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집안에 손님들이 오면은 방 안에서 할 수 없으니까 마당에다 차일을 쳐야 돼요. 차일이 큰 게 없잖아요. 자기 영의정이니까 왕실 창고에서 차일을 갖다가 자기 행사에 썼어요. 그러니까는 허목이 거기 박근혜 가서 이제 상소 올립니다. 제가 영의정이 돼가지고 국가에 모범을 보이지 못할 망정, 걔 사사로 행사에 어떻게 왕실 촛물 갖다 쓰느냐, 이런 친구가 계속 집권하면 큰일 납니다. 물리치십시오. 라고 이제 상소 올리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둘 사이 투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꼬투리를 줘가지고 결국은 허적과 허목 둘 다 쫓겨나는 사태를 맞이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적의 아들이 서자가 반역죄에 또 얽혀들어요. 꼼짝없이 두 분은 다 이제 쫓겨나서 경신황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은 연천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88세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다시는 회복을 못하게 되죠. 주인 허견을 군기시 앞에서 능지 처사하였다. 이 허적이 허견이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허적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영모에 물렸기 때문에 뭐 꼼짝 못하고 이제 그 실각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끝이 안 좋았어요. 의금부사 아래입니다. 주인은 허적에게 사사하라는 명을 내리셨는데 즉시 도살 보내 집행하려고 합니다. 아니 알았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허적이 허견이 이제 허적을 아버지 허적도 이제 약을 먹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허적과 허견 부자가 둘 다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숙종 10년 1월 29일자 실록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허목의 죄는 삭태에만 그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서인이 집권하면서 송시열을 죽인 죄를 거꾸로 이제 허목에 물게 묻게 돼요. 효종의 정치가 물러나였단 말을 어찌 신하로서 감히 말할 것이겠습니까? 허목은 전에 대신을 지냈으므로 이제 관작을 회복시키면 대신으로 예대할 것인데 이 죄를 지은 죄를 어떻게 대신으로 대화하겠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숙종 8년 4월 27일 문외 출송, 서울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서 지방으로 쫓아내는 문외 출송한 주인 허목이 죽었는데 나이는 88세였다라고 실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688년 관작이 회복되었고 다시 장사를 후하게 진대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문집을 간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집니다.
그림 글씨 문장에 모두 능했으며 특히 전서에 뛰어나 동방 제일인자는 찬사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그의 신의를 봉헌하는 사역서원이 미강서원 그다음에 미강서원 마전에 있었죠. 그리고 나주의 희천서원, 미천서원, 창원의 회원서원 등이 전부 다 미수 허목을 제사 지내는 서원으로 이렇게 창설이 됩니다. 여러분 서원이 뭔지 아세요? 서원 향교와 선이 어떻게 다를까요? 연천에 향교가 있고 여기 서원이 미강서원도 있잖아요. 다 눈썹 밑자가 들어가요. 여기 미천서원, 미강서원, 미수 허목을 제사 지내는 서원이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향교는 국립학교고 공립학교고 서원은 사립학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립학교에다가 이 사립학교는 시설이나 강의 수준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 간판을 내려줘요. 간판을 액이라고 그러고 내려주고 사라고 하기 때문에 사액이라고 합니다. 간판을 내려줘서 인정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미강서원이라고 이제 간판을 해서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도 내려오고 노비도 내려오고 그래서 그 학교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우리 미수 선생님의 묘역입니다. 뭐 다음 주에 가신다니까 가다 그렇죠? 잘 보고 오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역정입니다. 역정은 뭐죠? 자손의 무덤이 부모의 무덤보다 위가 있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자손의 무덤이 부모의 무덤보다 위에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됩니다. 조선이 흔했어요. 그거는 편에 따라 했어요. 일제시대에 와서 일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뭐 굉장히 풍수를 어긴 것처럼 막 그러는데 아닙니다. 모모한 집안이 다 역정. 여기 이수광 선생님에도 저기 뭐 명산동 무덤에도 뭐 전부 다 역장이에요. 율곡이 선생의 무덤도 역장이죠. 그거는 그냥 편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뭐 풍수에 무슨 원칙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맨 윗대로 아래의 무덤에다 위쪽 올라가서 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뭐지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거나 오히려 푸시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수 묘역에 관한 뭐 사전적인 설명인데 그냥 그 참고만 하십시오. 이 설명이 더 어려워 사실 가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은거당이 있었던 터입니다. 지금 터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그 숙종임금이 미수 선생님에게 내 집을 지어주었던 신하로서는 엄청난 영예죠. 이 사진 이게 그렇습니다. 역시 은거당 터에 있는 그 비석입니다. 삼척에 미수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삼척 사람들은 지금도 허목 미수 선생님이 거기다 동해 척주비를 세워서 홍수를 막아준 것을 지금도 기념해서 해마다 여기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삼척의 미수사입니다. 그런데 삼척에는 똑같이 미수 삼척 향교에서도 또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삼척에서는 미수 허목을 삼척 사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현창하고 높입니다. 이 점은 연청은 좀 반성하셔야 돼요. 연천은 오히려 삼척보다도 미수 선생을 천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드러내지도 못하고. 아까도 제가 연천 문화원장 하신 말씀 들었는데 연천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미수 선생님을. 그건 문제가 좀 있죠. 연천 사람 미수 선생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척 향교에서 미수에게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연천 문화원은 이제 미수 문화재라는 걸 하고 있는데 좀 민망하더라고요. 사실은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는데 연천이 돈이 없다고 해도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주의 미천서원입니다. 눈썹 밑자가 들어가죠. 나주의 미천서원인데 역시 미수 선생을 모신 서원인데 그런데 이 미천서원은 재미있는 전시잖아요. 거기 가보면 앞에 우물이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미 선생님이 거기 갔다가 동네에 우물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를 파보세요. 물 나와요. 파더니 우물이 나와서 지금도 물이 나온대 거기서 신통력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죠. 아까 그 얘기 바로 내가 한 얘기입니다. 여기를 파봐라. 그래서 파보니 거기에 진짜 물이 나와서 지금까지도 그 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 연못입니다. 연못은 저 연못 보이죠? 저 연못은 미 선생이 터를 지정해 줬다는 겁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미 선생님의 저서, 기언.
이거는 저서를 이제 모아놓은 미수기연인데 아직도 연구가 진행되는 굉장히 중요한 서적들입니다. 미수의 기에는 미수전, 미수선생님이 쓴 전서 글씨를 미수전이라고 그래요. 올챙이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척추동엽이.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척추, 삼척에 세워진 척추동엽입니다. 이 비석을 세우고 나서 삼척에 늘 홍수 피해가 없어졌다는 전설상의 비석입니다. 죽서림은 여기에 제1개경이라는 그, 우리 미수선생님의 활달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전서만 잘 쓴 거 아니고 소서도 굉장히 잘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성김씨 학봉 정택에 있는 운장각이라는 이분의 전형적인 올챙이체 글씨입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은 안동의 봉정사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집에 어제 갔다 왔어요 제가요. 요 글씨들입니다 다 여기에. 요건 그 어디냐면 충효당 안동의 서해 유성룡 집안에 있는 그런 글씨입니다. 주요당. 주요당 보이죠? 저 글씨다. 그분이 쓰신 겁니다. 그 밖에 이번에 작년에 미수선생님의 글씨 세 점이 보물로 지정이 됐어요. 저 위에 함취당이라는 글씨, 애민우국이라는 글씨, 그 다음에 편지글들이 일괄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글씨와 편지가 보물로 지정되기 쉽지 않은데 지정이 됐습니다. 글씨체 때문에. 그 안동에 영주에 가시면은 거기에 권필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기에 정자의 청암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거기 청암수석에 있는 청암정 박세종댁에 역시 마찬가지로 미선생님의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예.